이것도 전략실입니다.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의 추천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현재도 6%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8월 17일에 제시됐습니다. 열흘도 안 된 종목인데 벌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800원대에 사가지고요 5,600원 목표 주가 설정했습니다. 수익률 17% 정도 기록이 됐는데요. 오늘 왜 올랐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이 종목도 뉴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던데요. 오늘 강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강세 한 4일 동안에 계속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까지 뭐 합하면은 외국인들이 한 120만 주 이상 계속 4일 동안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이란 등에서 생산되는 희귀금속인 탄탈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수입 금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에 지금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탄탈럼 전구체를 개발을 하고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탄탈럼 이쪽에서 이제 전구체 4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산화를 했는데 20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의 좀 다양화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으로 이미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탄탈럼 전구체는 계속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거의 뭐 독점하지 않겠느냐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적도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를 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6,2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200원이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히토류도 있고 팔라듐도 있고 이번엔 탄탈럼이라고요. 이 원자재와 관련된 기대를 받는 종목이네요. 목표 주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 차례 추천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신규수 전문가가 7월 초, 8월 초 두 차례에 거쳐서 추천이 됐었는데요. 7월 초에는 주가가 17,000원대였고요. 8월 초에는 18,000원대였습니다. 그 당시 목표 주가는 동일하게 23,000원으로 설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플러스권 기록할 때 이 종목 터치가 나왔거든요. 아마 매수하신 시기에 따라서 22에서 30% 정도 약간은 좀 다르게 수익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전문가들의 좀 이목이 집중된 바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도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가 제시를 했던 가격은 이것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22,000원대였고요. 23,000원 동일하게 목표가가 설정됐었는데 오늘 터치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와는 또 다음 주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죠.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거의 목표가 부근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네오위즈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증권사 레포트도 많이 나왔고 뉴스 많더라고요.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오위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게 됐었었는데 이 게임스컴이라는 이 게임쇼에서 피해 거짓이라는 이 기대작이 상당히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의 선정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국내 게임으로서는 처음으로 콘솔 관련된 게임이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수상작인 엘든링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나온 게임인데 여기에 선정이 되게 됐고 한 1,7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단순 비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 연간 한 200만 장 정도가 역시 이 피해 거짓이 이 판매량에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 마케팅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금 수령 가능한 계약금 수령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점을 좀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7월부터 웹보드 규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6월달 대비 웹보드 게임 매출의 증가가 이미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9월 성수기에 대한 부분을 효과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 2분기보다 3분기에서 웹보드 게임 매출이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2분기까지의 실적이 네오위즈가 다소 아쉬웠었지만 3분기부터는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신작 라인업 를 이 하반기에 한 6종 그리고 내년에 한 7종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 관련돼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소형주에서는 네오위즈 끝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목표가 도달이나 마찬가지인 게 35,650원이 오늘 고점이었거든요. 목표가 36,000원 주셨는데요. 다음 주 초라도 이 부분이 달성이 되면 수익 챙기는 전략 세우고 계세요? 일단 다음 주에 달성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저는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셀 온의 형식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셀 온에 대한 물량을 잡아먹고 그리고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상당 물량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좋게 보시네요. 그러면요, 오늘의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오늘은 상심 EDP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는요?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조정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하위 섹터에서 지금까지 좀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씩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상신 EDP는 삼성 SDI 관련된 벤더인데 삼성 SDI 관련된 벤더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삼성 SDI가 이제 유럽 현지 2조 원 투자를 집행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DI향 매출액이 8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SDI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상신 EDP는 그에 따른 동반 성장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신 EDP의 헝가리 생산 라인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6대였었는데 2022년도 3분기에는 10대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3년도에는 12대까지 생산 라인이 가동이 가능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관련돼서도 상신 EDP가 추가로 신규 부지도 매입이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0년도부터 수익성이 낮은 이제 각형 캔 매출 비중에서 이제 중대형 각형 캔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고 원통형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 내에서 압도적인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원통형 전지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된다 하더라도 상신 EDP가 확실히 이 고객사 내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한 60%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별다른 주가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이 상신 ETF의 좋은 이 투자 매력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목표가는 19,4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찬스는 상신 EDP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9,400원, 손절가 16,2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